언제부터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원나잇에 쿨해졌냐? 원나잇이 물러나다고 했다가 아직도 조선시대 사냐고 선비냐고 이딴 소리 들었었는데, 원나잇은 내가 볼 때 굉장히 더럽다. 처음 본 사람이랑 짐승처럼 섹스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더럽다. 그렇게 자랑이면 네 부모한테도 말하고 입만 써놓고 다녀. 제발 피하게. 나중에 결혼할 때도 원나잇 매니아였습니다 꼭 밝히고 자기소개서에서도 꼭 써놔. 원나잇 최고 사랑이라고. 나중에 자식 낳아서도 원나잇 많이 하라고 자꾸 추천하고. 사귀지도 않는데 원나잇을 한다. 사귀지도 않는데 잠자리를 가졌다. 죄야? 여러분 죄라고 생각해? 근데 다 20대 때 한 번쯤은 해보지 않나?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그 허무함에 후회를 하고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벗어나지 않나?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이런 인스턴트 사랑이 좋아. 하룻밤에 그냥 다 끝내버리는 게 좋아. 라고 하고 그냥 계속 거기 빠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무슨 상관이야. 본인들이 좋다는데 히읗힐. 시발새끼야. 이렇게. 아니 내 말은 그러니까 그래도 한 서른 20대. 응 죄야. 내가 못하면 죄야. 나 40살인데 혼전 소멸 중이다. 아 진짜로? 뭐 사귀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원나잇 한 건 난 그렇게 크게 죄가 된다고 생각은 하진 않아. 그러면 이제 그 얘기 나오겠지. 무적 논리. 나중에 네 결혼할 배우자가 원나잇 했었던 이력이 있었어도 너는 그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냐고? 야, 그 과거를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 수 있겠냐? 연인끼리 이제 과거에 대해서 막 좀 물어보고 하다가 보면은 어느 정도 가지칠 거 쳐놓으면서 그렇게 다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여자의 과거, 남자의 과거 100% 몰라. 자기 자신이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는 이상 이 세상에 허물없는 사람이 어딨어. 가장 중요한 건 과거보다 지금 내가 사랑한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 왜 이렇게 꼬여갖고 어떻게 연애하려고 그러냐? 요즘 처녀가 어딨냐? 그러니까 처녀 찾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원나잇 한 거 가지고 너무 막 더럽다는 막 그런 식으로 인식을 갖는 것은 물론 내가 한 번도 나는 원나잇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사랑 없는 야스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 이제 그렇게 진짜 살아온 사람은 그걸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는 있다고 봐. 그 더러워? 그냥 원나잇이 되게 더러운 것 같아? 근데 진짜 더러운 거는 너네야. 진짜 더러운 건 너네야. 안 씻잖아. 지금 니네 과주에서 멸치액젓 냄새 나잖아. 진짜 더러운 건 너네 아닐까? 팩트잖아. 진짜? 지발 씻기는 잘 씻어. 우리도 늦자고 없는 색이야. 아 그래?
어차피 쓸 일도 없을 것 같으니까 대충대충 씻어갖고 막 냄새날 것 같은데. 어, 아니야? 몰랐네. 그렇게 청결한 줄. 엄청나게 맛있는 빵인데 누구도 제대로 된 이름을 모르는 빵. 아, 이거 떡 아닌가? 나 이렇게 생긴 떡이 맛있던데. 나 떡인 줄 알았어. 이게 빵이야? 이런 빵 난 처음 보는디. 햄스터 공딩이 닮았다고. 어, 햄스터 공딩이 빵으로 이름 쓰자고. 난 처음 봐 나는. 아니 떡인 줄 알았어. 아 이렇게 생긴 떡 있잖아. 그 노란색으로 이 그 가루가 이렇게 있고 그 되게 찹쌀떡이겠지? 찹쌀떡의 종류 중에 하나겠지? 어 그거 맛있던데. 경단이라 그래 그거고. 맛있더라. 노가다 갤러리에 올라온 글이래. 그래, 최근에 좀 핫한 이슈죠. 원숭이 두창. 이게 이제 동성애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피부병처럼 이렇게 옮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동성애자에 대한 어떤 혐오를 쏟아내시는 분들이 좀 최근 들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뭐 사실 피해를 아직까진 받은 사실은 없지만 약간 우려가 되기는 해요. 이 원숭이 두창이라는 게 뭐 유럽서 열린 동성애자 파티에서 퍼진 것 같다라는 어떤 기사인데요. 자 이제 이게 그 남성과 남성끼리 어떤 그 성관계로만 생긴다 그럽니다. 아프리카의 풍토병이었던 원숭이 두창이 세계 각지에서 발견이 되고 있다고. 대규모 광란의 파티를 바이러스 확산의 원인으로 또 지목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란카나니아에서 열린 게이 퍼레이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서울시에서 했었죠. 박원순 서울시장님 계실 적에 다 좋았는데. 아니 사실 뭐 좋은지도 모르겠는데 서울 산 것도 아니었고 그 왜 해줬을까 난 아직도 그 의문이 가요. 이 게이 퍼레이드, 성소수자 퍼레이드 이런 것들이 뭐가 문제냐면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혐오감을 조성을 해요. 거기 이제 뷰지빵이니 주지빵이니 해가지고 그 행사 내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굿즈랄까요? 예 그런 빵을 팔고 하는데 굉장히 좀 그 더럽고 이제 일반인들이 접하기에는 굉장히 좀 추접스러운 그런 요소들이 좀 들어가 있죠. 거기서 파는 이제 부채 같은 경우도 이제 남자의 응딩이 모양을 이렇게 해갖고 예. 적나라하게 이렇게 캐릭터화 시켜놨어요. 그 가운데 이제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중지를 넣어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부채질을 해야 되는 그런 아이디어 상품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굳이 그런 걸 하고 다니면서 일반인들에게 보여지는 모습들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들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좀 더럽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동성애자분들 뭐 혐오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데 왜 굳이 저런 퍼레이드에서 그런 좀 뭐랄까 이 성적으로 문란한 굳이 그런 퍼레이드를 저게 왜 저렇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지. 그러니까 오히려 일반인들한테는 아 동성애를 하면은 저렇게 부끄러움도 없고 수치심도 없구나, 동성애를 하면은 저렇게 저런 건가? 라는 어떤 그
의아함을 좀 자아내기도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일반인들 입장에서 대낮에 우통 벗고 뭐 거의 뭐 똥꼬 반스 입고 몸매도 막 희한하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더러워요. 더러운 몸매에 그러고 이제 다녀요. 수치심도 없이. 그 남자가 여장을 갖고 막 그렇게 다니고. 다 약간 좀 음란하게 음란하다 말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다들 예. 뭐랄까요? 음란하게 다닌다? 아니? 노골적이다. 노골적인 어떤 그런 노출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게 일반인들 시선에서는 사실 그렇게 곱지는 않죠. 근데 또 이들 입장은 그럴 거예요. 우리가 왜 굳이 일반인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저렇게 이렇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약간 이런 문화, 이런 성적인 어떤 개방감,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일반인들 눈치 안 보고 1년에 한 번 있는 건데 니네 그것도 못 참아줘? 일반인들 참 무섭다. 우린 일반이 아닌데? 우린 이반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서로 간에 어떤 그 좀 저 생각이 어떤 격차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글쎄요, 어린아이들은 보호를 해야겠죠. 예, 학생들도 있고 이게 전부 다 성인들만 이제 여러분들이 퍼레이드 하시는 걸 지켜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아이들 교육상에도 좋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아무튼 원숭이도 창은 진짜 좀 무섭긴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꼭 안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같은 쿠팡 다른 가격. 쿠팡이 이번에 왜 문제가 됐냐면은 쿠팡에 이제 와우라는 게 있어요. 와우 뭐 그러면 이제 그 달에 3천 얼마씩인가 돈 내고 그 회원가로 해가지고 예, 그렇게 뭐 파는 로켓 와우 시스템. 예. 근데 이게 일반 회원인데 쿠팡에서는 로켓 배송. 일반 회원은 7,67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유료로 한 달에 3,000 몇백 원씩 주고 있는 이 와우 회원들은 1,960원. 그러니까 예. 이런 가격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잖아요, 그죠? 같은 물건인데 일반 회원은 7,030원 하지만 와우 회원은 17,900원 가격 차이가 좀 있죠. 쿠팡의 변명은 맞춤형 할인 쿠폰이 적용돼서 빚어진 오해다. 소비자마다 가격은 같지만 소비자별, 지역별, 재고별 할인 쿠폰을 다르게 줘서 그렇다. 근데 그 기준은 뭘로? 그리고 비회원한테는 와우 가입하면 더 할인해줌 이라고 하지만 막상 기존 와우 회원은 할인을 못 받는다. 이유는 처음 가입할 때 와우 회원가가 지속될 거라고 기대를 하잖아요. 그 기대만 있으신 거고 회원들마다 지역들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와우 회원가도 다를 수가 있다. 또 어떤 그 특정성에 의해서 다 다르다. 저축은 할인 쿠폰이잖아. 걸리도 저축하면 물티슈 30개 100원이다. 날조랍니다. 뽀삐보다 두 배 빠른 바이크. 아, 이거는 이제 그
잠깐만 얘기해 줄게요. 예, 가와사키 모델의 예, H2R이라는 모델인데요. 1마가 땡기면은 400이 나와요. 예. 근데 공도에서 400을 칠 일이 있겠습니까? 미국이나 뭐 일본도 아니고. 요건 이제 우리나라에선 사실 굉장히 오버스펙이라고 봅니다. 예. 우리나라는 잘 땡겨봐야 200이고요. 240까지인데. 얘는 이제 400까지 나가니까 괴물이죠, 괴물. 예. F1 차보다 더 빠르네. 야, 최고 속력이라기보다 이제 가속력을 테스트하는 건데 가와사키 닌자 H2R이 가장 빨랐습니다. 근데 그렇게 근데 저렇게 아무리 빨라도 쓸 일이 없죠. 400까지 어떻게 쓰겠습니까? 근데 이제 생긴 게 왜 이렇게 생겼냐면은 이제 그 공기 그 역학 그 저 뭐랄까 그 에어로 다이나믹이라 그러나요? 예. 많이 과학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기 저항, 어. 노 재팬이라든지 일본 여행 패키지 2시간 만에 10억 원어치 팔렸다. 이 매일경제 이 기자분은 참 어그로 끌기 좋아하시네. 노재팬 외친 지가 언젠데. 그 별로 하지도 않아요, 지금. 언제 적 건데 그걸 가지고 샤이. 일본 여행이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콧방귀 꼈어요. 노재팬 그때 한참 뭐 이슈 있었을 때 2019년도였나요? 방송하고 있는데 막 뭐 일본 제품 가지고 막 불매운동하고 막 사람들 광기에 젖어 있어가지고 저한테 채팅창으로 지랄병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본 욕 한번 해주고 나서 사람들 만족도 좀 올려준 다음에 바로 포카리스웨이트 처먹었고요. 바로 소니 이어폰 바로 껴줬어요. 네. 인도 아이폰 전기종 동작 멈춰. 뭐야, 인도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지금 인도 온도가요 50도래요 50도. 50도면은 여러분들 찜통더위가 이제 체감 온도는 진짜 찜질방 수준일 듯. 화상 입는 거 아닙니까?
기록적인 폭염으로 아이폰 전기종 작동이 멈춘 반면 갤럭시는 따따다할 뿐 완벽하게 동작함. 자, 이번에 강릉시에서 출시한 피자랍니다. 예, 그 피자 도우 위에다가요, 꼬막인가요? 꼬막을 이렇게 부추랑해가지고 이렇게 얹어서, 예. 그래요. 근데 뭐, 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그냥 어그로성인 것 같고 맛도 별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꼬막이랑 빵이랑은 좀 잘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치즈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 밑에 그냥 밥으로 쫙 펴놓으면 더 그게 낫지 않았을까. 예. 꼬막 누룽지 어때? 꼬막 누룽지 피자 밑에 밥으로 해가지고 찰밥으로 누룽지도 약간 바삭바삭한 게 아니라. 끈적끈적하게. 다음, 국밥 근황. 8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가격 인상을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돼지국밥. 국밥들도 이제 프랜차이저화 돼가고 가격도 오르기 시작해서 이제 국밥들이 또 치기가 어려워졌다. 그렇죠. 이제 뭐 솔직히 5,000원대로 먹을 수 있는 국밥은 이제 없다고 봐야죠. 그나마 그나마 저 콩나물국밥이 낫지 않을까요? 콩나물국밥은 그래도 가격이 아직까지는 착한 것 같던데. 3,800원, 4,500원. 이런 선인 것 같던데. 근데 이거는 저는 많이 와닿는 게 뭐냐면, 저희 그 동네에서도 청라에서 그 24시 순댓국밥집이 있어요. 여기서 한 500m 거리 정도 되려나? 근데 거기 가면은 얼마냐면은 저 특이 16,000원이에요 안 믿기시겠지만. 아, 14,000원. 14,000원이야, 특이. 예. 보통이 11,000원. 비싸요. 비싸더라고요. 요즘 8,000원 하는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거진 10,000원 하지 않나, 진짜? 야, 뭔 소리야? 왜 자꾸 왔다 갔다 거리고 왜 이렇게 자꾸 저기에? 뭔데? 예? 뭐 시켰는데? 아, 시켰는데요. 뭔데? 아, 네. 아롱이? 네. 잘했대? 예. 가셨어요. 아, 진짜? 예. 컨텐츠 촬영 다 끝났대? 네. 바이크 잘 세워놓고? 예. 그래. 이게 1인용 텐트라는데요? 어떻게 1인용 텐트요? 아, 옷을 갖다가 입을 수 있으니까. 야, 근데 입는 게 좀 신박하긴 하다. 무슨 아포칼립스화 돼 있는 세계에서 입고 다니는 옷 같네. 신내 존나 날 것 같은데요? 한국에는 엄청 한국에는 없대요.
이게 엄청 맛있다는 음식인데, 이게 백종 아저씨가 그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라는 그 음식 예능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행 다니면서 음식 소개해 주는 건데, 요거는 저도 봤었어요. 다운 받아서. 예. 꿀과 카이막, 카이막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맛있다고. 카이막이 뭐냐면은요, 이게 우유로 만드는 거래요. 우유로. 예, 카이막. 이게 엄청나게 고소한 생크림이라고 합니다. 카이막. 근데 이걸 백종원 아저씨도 우리나라에다가 한번 진짜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못 먹어봐가지고 요걸 한번 먹어보게끔 하고 싶어가지고 프랜차이즈를 생각을 했었대. 근데 이거 만드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귀찮대. 진짜 말도 안 돼 귀찮대요. 막 많이 나오지도 않고 효율이 너무 안 좋대. 그래서 이 카이막은 꼭 이 터키에 가서야만 먹을 수 있는 걸로 한다고 하네요. 근데 이걸 백종원 씨만 먹은 게 아니라 박명수 아저씨도 먹었대요. 예. 진짜 맛있다고 이게. 예. 말도 안 된대요. 그냥 크림 생각하면 안 된대요. 엄청 고소하대요. 예. 아, 그냥 크림이겠지. 뭘 그렇게 호들갑더니? 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안 하는 이유가 그만큼 손이 많이 간대잖아요. 맛 궁금하지 않아요? 우유로 만든 크림. 지방이 많지 않은 한국 우유로는 생산이 어려워서 백종원이 가게 내려다가 그만뒀다고. 한 번도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다. 한국에도 많다고? 카이막이 많지는 않은데?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직접 찾지 않는 이상은 카이막은 사실 듣기 좀 생소한 거 아니겠어? 그리고 이 터키에서 먹는 맛이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발현이 됐겠냐고. 내 말은 그 말이야. 일반 우유랑 생크림 섞어서 끓이고 식히는 거 두 번만 하면 만든다고? 쉽다고? 유튜브 쳐보라고? 두 번 먹어봤다고? 그랬어요? 저는 엄청난 건 줄 알았네. 그렇게 빡센 건 아닌가 봅니다. 27억짜리 장난감. 뭐야? 에? 이거 히스토리 그 저기 그 채널이네. 이 채널 재밌던데. 그 저 뭐냐 전당포 아저씨 채널도 있고 재밌더라고. 27억짜리래요. 2년 걸쳐서 만들었다고. 불도 뿜네. 야, 손으로 잡아가지고 자동차 하나 들어버리는데? 코트님 물통 좀 왼쪽으로 치워주세요. 에? 야, 자동차 반으로 쪼개버리는데? 자동차를 찢어버리는데? 역시 덕중의 덕은 양덕. 그러니까 역시 덕중의 덕은 양덕이야. 지린다. 27억짜리.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취미, 인생을 취미에 맞춘 거지. 돈이 많아서. 진짜로. 잠깐만요. 됐다. 됐어, 얘.